연결이 벌써 시작부터 연결 불안정하다고 뜨였네. 안녕. 한 명 들어와, 11명 들어왔습니다. 연결이 불안정하대요. 어떡하지?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 이게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 불편해. 우와. 해준 오빠 야심도. 괜찮네. 괜찮네. 괜찮다. 완스. 내가 지호 바보래. 아, 기껏 저렇구만 하더라고. 좋아 우리 여기. 아, 우리 진짜 너무 오랜만에 아니야, V앱? 응, 나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나 그때 V앱 이후로 처음이다. 너도 그때 처음이지. 내 게임 캔디나잇 닭발 먹으면. 아, 그러네. 그치,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네, 캔디나잇 다음으로 처음이네. 안녕. 잘 지냈어요? 원스 잘 지냈어요? 아이고, 아이고. 신고할 뻔했어. 아, 나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뭔데, 뭔데? 제가 나연 언니 대신 해명하고 싶은데. 아니, 팬분들이 나연 언니 사진 올린 거 보고 저희 컴백 스포 한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날짜를 스포 한 거라고. 근데 전혀 그런 의도도 없었고요. 맞아. 나연 언니가 되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당황스러워 했어요. 난 그냥 올린 건데. 나보고 막 자기 보고 와 진짜 임나연 대박이다 약간 이런 반응이었대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스포 한번 해볼까요?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뭐 하고 지내나요? 저희는 지금 일본에서 오늘 하이터치도 했고요. 근데 일본에 비가 많이 왔어요. 네, 곧 태풍이 올 거라서 비가 오늘부터 좀 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이터치 왔는데 너무 막 이렇게 젖어가지고 되게 미안했어요. 맞아. 진짜 우리는 천막 안에 계속 있지만 계속 비 맞으면서 기다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죠. 콘서트도 잘, 일본 콘서트도 잘 끝냈고요. 아니 근데 뭔가 오사카 공연하고 우리 한국을 아직 안 갔잖아. 근데 난 되게 옛날에 꿈같이 이렇게 약간 뭔가 지나갔어. 콘서트가 되게 오래된 것 같고. 아, 그 오래됐지. 한 10일 됐나?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10일 됐나? 에? 우리가 일본에 지금 12일 동안 있다가 가거든. 근데 3일 뒤에 가 우리. 그런 거 말해도 되나? 어차피 다 알잖아요, 원수들. 잘못 말했다. 취소! 그 3일이 오늘부터 3일일지 내일부터 3일일지 모르잖아요. 그치. 그쵸? 오늘 포함한 3일일지 내일부터 3일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치? 치효. 아, 근데 우리 일본에서 처음 진짜 너무 오랜만에 쇼핑했어. 맞아요. 잠깐만, 이게 너무 밑에 있는 것 같아. 좀 위로 올려보자. 이 조명이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크구나. 그러네. 잠깐만요, 원스. 좀 이쪽으로 오세요, 잠깐만 씨. 좀 켜볼까 나도. 이게 V앱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지 너무 오래돼서. 전 알고 있었는데 바뀐 거. 아, 그래. 소리. 우리 지금 보고 있어. 지금 몇 시예요? 지금요? 10시? 아, 아직 10시밖에 안 됐구나. 우리 지금 학생을 있냐고요? 저는 화장을 지웠어요. 보고 있어. 이게 내가 데뷔하고 나서 내 목소리를 어쨌든 들을 일이 거의 없잖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영상을 이제 보잖아. 그러면 내 목소리 듣기 나는 처음에 그 적응이 너무 안 되는 거야. 내 목소리가 나도 내 목소리가 저랬나? 어, 내가 생각보다 어. 생각한 것보다 되게 까랑까랑했어. 아. 내 목소리가 너무 너무 까랑까랑해. 난 몰랐지. 아니 내가 아 내가 피스 붙였잖아. 근데 반반이더라고. 반응이? 나는 붙인 거 이쁘던데. 그래? 난 좋았어. 난 되게 좋았어. 붙일까? 긴 머리 또 보고 싶대요. 진짜요? 아 왜냐면 이 스타일로 계속 있었으니까 너가 어쨌든 이게 지금 제일 길어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좀 길어도 그게 확 변화가 돼 보일 것 같아. 지금은 기르는 중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우리처럼 원스들도 그렇잖아. 그치. 뭔 소린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긴 머리 할까요, 원스? 원스, 아, 내 긴 머리를 못 봤나? 못 보셨지? 너 옛날에 우리 데뷔 초 때 스쿨룩스 광고할 때 머리 아예 붙였었잖아, 길게. 아, 이거 보여줘봐, 사진. 너 사진 왜 이렇게 멋지가? 아 영상 이쁘다. 영상 이뻐? 그 영상으로 보여줄게. 원스 제가 영상으로 보여줄게요. 비행기 봐봐요. 모두 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이거 안 돼? 보여? 아 잘 안 보이지 그치? 이걸 좀 내릴까? 보여요? 원스 보여요? 이쁘죠? 이쁘다니까. 이뻐. 어때 원스? 진짜 엄청 엄청 되게 여성스러워졌어요. 아 진짜? 나 여성스러운 거 회사에서 별로 안 좋아해. 난 좋아. 오케이. 오케이. 나 오늘 과거 사진 푸나요? 과거 사진? 지금 과거 사진 풀려고 거기 들어가신 거 아니었어요? 아닌데요? 저 이거 브이에 로그인 하려고. 과거 사진 풀어볼까요? 풀어볼까요? 아, 저 노트북 근데, 있어요 지금. 아 제가 손할 것 같아요. 나 과거 사진 짱 많지. 그 노트북 아니 옮겨놨어 사실 또 옮겨 거기에? 놨지, 내가 옮겨놨지. 잠깐만. 내장. 거 우리한테 기념으로 주셨어요. 우리 하이터치 거. 이거는 하루밖에 못한 거 그냥. 아, 10일이라 소리네. 내가 박지호 과거 사진 짱 많지. 큰일 났다. 오늘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저 살 많이 쪘죠. 저 오늘 영상 이제. 찍고 있었어요. 그냥 저희 나연 언니 이제 이걸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여기에 없어야 될 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가야지. 원래 그 알지 그거 그 영 이렇게 가 이렇게 가리다가 아니야 그래도 이거 봐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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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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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고 You can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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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알아? 몰라 이런 경우 많이 봤는데 뭐 하세요 매니저님 불하세요? 아 영상 많죠. 그래서 컴백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뮤직비디오 찍으면은 엄청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스포 아닌 스포를 하자면 야외 촬영이었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아 야외 있는데 또 너무 더운 거예요. 일본도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꾸 막 뭘 몸에서 뭘 먹고 싶었나 봐. 우리 아니 지금 되게 안 보인다. 어떡하지? 이거를 필터를 없애면 안 될 것 같아. 아 이거를 줄이자. 보이나? 그럼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인다. 보인다.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명동 처음 맞아 명동으로 놀러 갔었어. 놀러 갔을 때 그때 아이스크림 이거 먹고 30cm짜리 아이스크림 있다가 신기하다고 맞아. 이거 먹고 맞아 맞아. 아 진짜 추억이다. 고등학생이었구나. 기억나? 고1 때인가? 고2 때인가 그랬지 않았나? 기억이 안 난다. 다현 언니 과사 풀어봐요. 그거보다 지금 나가봐. 영화. 영화 영화. 없어요? 이거 네이버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이거 뭐야? 이거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줬는데 이 치아가 나 잘려가지고 그랬나? 아니 치아가 너 치아 우리가 편집한 거야. 아 그런 거? 이거 치아 사진을 우리가 이렇게 사진 보냈는데 다 앞니가 엄청 이렇게 나와 우리 놀린다고. 귀여워. 나연이 오는 거 아니지? 무섭다. 겁나 소리. 아 뽀송이다. 이것도 우린 것 같은데? 그치 우린 것 같지. 야 우리 셋이 많이 놀러다녔네. 우리 셋이 잘 놀러댕겼지. 우리 롯데월드 갔나봐. 그치? 좀 이쁜 사진으로 보여주자. 야, 여기도 있어 전신사진. 어 이거 보여주자. 이거 한때 우리 투사였던 것 같은데 배경화면인가? 저희 롯데월드 셋이 놀러가가지고 우리 셋이 놀러갔나? 응 셋이 갔어. 놀러가서 그 회전목마 앞에서 이렇게 추억이다. 진짜 추억이다. 셋이 갔었어 이때. 셋이 갑자기 왜 갔지? 그러니까 귀엽다. 아 똑같다 우리 근데 진짜. 안 늙었어 안 늙었어. 아닌데 늙었는데. 가르마가 바뀌었네. 아 그러네. 어때요? 정연이 이때 유명한 그 머리 아니에요? 아, 맞아 이때 좀 길었어. 이때 아, 좀 이때 길고. 비대칭 컷 그거 아니에요? 아 근데 청동등에서 샤이니한 컷. 그랬는데 많이 길었지. 아 우리 셋이 셀카도 많다. 나 알바했던 차장님이. 아 알바했을 진짜? 때요. 지효 셀카 있네. 어. 와 아, 이거 치워. 무슨 포즈야 저거? 해줘 해줘. 어 이뻐 보이는데? 한번 해줘 한번 해줘. 이쪽. 야 잘. 쌍꺼풀이 너무 많았네. 쌍꺼풀이 원래 제가 지금은